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여전히 금지 대상이 있는데 바로 집회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충청북도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시켰습니다. 지난 8월 말 내렸던 도내 10인 이상, 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나 대전권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연장 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했던 건데. 청주시도 6명 이상이 모이는 기자회견까지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집합 금지인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종종 있어 왔던 것이죠.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자. 집회 금지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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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역 시민 노동단체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행사와 모임은 인원 제한이 풀렸는데 유독 집회만 막으려는 의도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자, 정치인, 재벌에게 집회 금지는 아쉬워야 할 이유가 없다. 그저 귀찮고 거북스럽고 부정하고픈 불순한 권리일 뿐이다. 수도권에서도 제한이 완화된 만큼 충북도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약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집회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